자, 이거 좀 잘라서 확대해가지고 문제 풀어봅시다. 자, 문제 읽어보면 얘가 4구요. 그 다음에 반지를 루트 2라 그럽니다. 여기서까지가 루트 2. 높이는 2가 되고, 밑면이 ABCD에 포함이 되고, 사각형의 대각선 교점 중심 일치하도록. 얘가 딱그 윗면 ABCD의 중간에 대각선 교점이랑 일치한다는 이야기고요.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고 이름을 짓는 건데, 동그란 밑면. 자, 평면 AEGC. AEGC가 이렇게 단면 잘랐을 때, 무슨 말이냐면 여기 MN이 이거 연결하게 되면 AC 대각선하고 일치한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이 면이, 이 선이 BD랑, 그러니까 요 사각형 단면으로 잘라, 이 단면과 확장된 면이랑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소리니까, 얘를 그대로 내리면 BD랑 BD에 포함이 된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랑 얘는 일단 수직인 거죠. BD가 아무래도 뭐한 이런 정도로 생겼을 테니까. 그런 의미이다. 얘랑 얘랑 수직.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알아야 될게 뭔가를 이쪽에서 볼게요. 여기 반지름이 루트이니까 이 전체는 2루트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왜 하필 여기가 2루트인데 높이가 1일까? 그 부분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기 중심에서 여기 중심을 연결한 보조선을 긋고요. 그 다음 얘랑 연결하고 얘랑 연결하고. 자, 여기 루트 2, 높이가 2. 피타 쓰면 여기서부터 P에서 여기까지가 루트 6. 그 다음에 요 부분도 반지름 루트 2. 루트 2랑 루트 6 피타 쓰면 루트 8, 2루트 2. 얘도 2루트이죠.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한 이 친구도 2루트이고, 여기서부터 n까지, 이 점에서 n까지, 얘들 전부 다 2루트이가 되는 거죠. 그 말인즉슨 q랑 p랑 n이랑 m이랑 길이가 다 같죠. 여기서까지도 2루트이니까요. 여기도 2루트이, 2루트이, 여기도 2루트이, 여기도 2루트이. 이루트, 요렇게 이루트. 그래서 얘가 정사면체가 됩니다. 그러면 정사면체라면 여기만 정사면체일까? 밑에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는 따로 계산 안 해도 되죠. 정육면체에서 대각선, 그 다음에 대각선 이렇게 잘라지는 도형은 자체로 정사면체니까.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정사면체랑 밑에 있는 정사면체, 정사면체는 길이 비는 다 같잖아요. 아니, 저 닮은 비는 다 똑같겠죠. 그러면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그러면 얘도 정사면체, 얘도 정사면체인데 이 변이랑 평행하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여기 밑면 이 변이랑 여기 밑에 있는 이지랑 평행하다는 소리니까 둘은 방향이랑 면의 위치 그런 건다 똑같은데 크기만 줄어들었다는 소리죠. 여기서는 높이가 2가 되는데 여기는 높이가 4가 되니까 크기만 두 배가 되어 있고,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죠. 길이 비는 두 배, 위치적인 부분은 다 똑같다.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이 면에 여기서 말하는 MPQ의 정사행을 구해야 되니까 얘 넓이는 필요하죠. S는 4분의 루트 3에 한 변의 길이가 2루트이니까
그러면 이루트 3. 자, 넓이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넓이는 아는데 이 부분이 뭐랑 B, D, G로 이루어져 있는 이 삼각형이랑 평행하죠.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똑같이 생겼으니까, 크기만 다르니까. 방향이 똑같잖아. 밑면에 대해서, 밑면에 대해서, 여기도, 여기도. 그러니까, 이 정삼각형이랑, 이 정삼각형이랑은 어떻다? 평행하다. 그러면, S는 알고 있는데, 방향을 S 대신, 얘를 대신 쓰자고. 자, 이 색칠한 부분 BDG라는 삼각형이랑, 요 옆에 있는, 색칠되어 있는 이 G, D라는 것은 정사면체에서 두 면이잖아요. 그러면 정사면체에서 두 이면각은 항상 코사인이 얼마다?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를 여기로 살짝 데리고 와서 S는 얘를 쓰되 각은 요쪽 면이랑 요쪽 면을 쓰자. 이해되죠? 그래서 정사용한 S-C는 뭐가 되겠다? 2루트 3에다가 3분의 1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넓이는 뭐 3분의 2, 루트 3, A, B. A가 3, B는 2. 이렇게 모자란 거죠. A제곱, B의 제곱하면